놀러 왔습니다. 저희 집 앞에 카페인데 도넛, 초코 필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은 카페여가지고 가끔씩 옵니다. 보면은 와, 초콜릿 대박. 사게 튈 수밖에 없지만 맛있는. 오늘 원래 담임 선생님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왔거든요. 선생님 그 아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. 아,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뀐 거야. 다른 사람한테 수업을 받은 거지. 보면은 진짜 캐나다 자체가 약간 아기가 아프거나 할 때 병가도 약간 쉽게 내주는 거 같고, 그러니까 연차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거지. 그럼 자유롭지. 난 아기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거에 있어서 그냥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거 같더라고. 그래서 선생님 지금 아기가 3명이야. 40살이거든? 3명인데 저번에도 한번 애기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선생님 또 왔었거든. 그래서 애를 3명을 낳아도 그래도 내가 맘대로 연차도 쓸 수 있고, 애가 아플 때 데리러 갈 수 있고, 뭔 일이 났을 때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엄마로서는 되게 안심이 될 것 같아. 그렇지. 근데 보면은 여기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출산율이 여기도 낮아지고 있긴 하대. 아, 그렇지. 여기는 과거에는 그래도 막 1.7 막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.4인가 그렇더라고.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.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.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. 0.7 이었었는데 분명 작년에, 지금 0.65까지 내려왔잖아. 근데 우리만 해도 같은 거잖아. 그렇지. 2040이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. 지금 우리만 해도 그 중간에 있는데 우리도 지금 되게 고민인 거잖아,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. 결혼도 그렇지만 일단 출산은 당연히 더 미루게 되는 거 같고 지금 현재. 그럼 캐나다 같은 경우도 출산율 감소하는 이유가 자체가 집값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. 그렇지. 이제 부담이 되잖아. 그러니까 점점 여기에 캐나다에 있는 부부들도 애를 진짜 한 명 정도 낳는 거지. 옛날 같았으면 진짜 여러 명만 나왔겠지만 지금 여기도 워낙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. 여기는 되려 이제 우리 그 에어비앤비 가봤잖아. 근데 그 부부도 두 명 낳았잖아. 그러니까 둘이 좀 여기는 일반적이고, 그거보다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낳기도 하고. 그래서 어쨌든 캐나다도 이렇게 집값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는 지금 더 많잖아.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잖아. 집값도 비싸고 소득가도 비싸고.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은 고소득을 바라는 직장이잖아.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결국에 또 취준을 또 엄청 길게 하게 되고.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결혼을 더 이제 안 하려고 하게 되고, 그러면 당연히 출산도 미뤄지게 되는 거지. 결혼을 하더라도 늦어지게 되고,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뭐 한 25, 26대 애를 낳았으면은, 이제는 결혼 자체가 보통 남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3, 5 막 이렇단 말이야? 그렇게 밀리고 나니까 당연히 첫 아이를 갖는 시기도,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로 뭐 사회생활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30살 넘어가지고 이제 맞아. 결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 시기도 밀리는 거야. 근데 그러면은 더 고민이 많아지지. 이제 엄마로서는 노산에 대한 염려도 있고, 남자는 남자대로 계속 그 30대 중반에서 후반대의 연령대에 계속 이제 경제활동을 막 많이 해줘야 되는데, 애를 낳음으로써 앞으로 부부의 둘의 인생도 그렇고, 특히나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양 의무 같은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겠지. 뒷전이 되는 거.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못 되는 거야. 근데 그치.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인간은 또 본성 자체가 생존 본능이라는 게 당연히 강하게 있는 거잖아. 주변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안 될 것 같아. 그럼 당연히 미루게 되는 거지. 여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애를 낳게 되면은 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커리어가 중단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가 또 있게 되고.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이 없는 여자라고 해도 계속 집에서 독방 육아를 하면은 그게 엄청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매체를 통해서 엄청 많이 보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내 미래가 저렇게 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, 인식 자체가. 그러니까 더욱더 그거를 미루게 되는 거죠. 애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, 거기다가 또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다시 복직을 할 수 있을 거냐,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지. 그걸 오퍼를 해줄 만한 기업이 몇 개 없으니까.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자들은 당연히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는 거지. 근데 또 나이가 들면 그만큼 여자들은
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생물학적 나이가 또 있잖아. 결혼 늦게 하고. 애 갖는 것도 계속 고민하고.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가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. 결국에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지금 계속 정부에서 막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하려고 하잖아. 막 정책들을 막 내놓잖아. 뭐 애를 낳고 케어를 하는 월 얼마씩 줄 거다 막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,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 받기 위해서 진짜 애를 낳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되냐,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닌가. 땜빵식인 게 강하지. 그렇지.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게 정부가 조성을 해줘야 되고, 그러려면 또 기업 자체가 탄탄해야 되는 거지. 원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의 초점을 맞춰야 그치. 걔네들이 결혼을 했을 때 정부가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니까 애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. 맞아. 캐나다를 오고 나니까 더 그런 게 좀 잘 보이잖아. 여기가 그래도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딱 보이잖아. 그런 그치.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고민도 좀 하는 거지.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은 당장 먹고 살기 바빠. 맞아. 나 자신을 케어하기가 힘들다. 스스로 검사하기도 힘들다고.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애를 낳아 그래. 말이 안 되는 거지. 뭐 아버님 세대 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의 좋은 우리나라가 된 것도 많고, 그 진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그렇게 멋지게 성장을 했잖아. 그건 맞는데, 근데 지금은 그 시대랑 놓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변한 거지.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이나 이런 거는 점점 더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, 모든 세대가 지금 되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타이트하게 서로 살고 있잖아.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애를 낳고 이런 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, 옛날에 부모님들은 행복한 가정을 더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그걸 갈아 넣었으면, 본인을 갈아 넣었으면, 지금은 그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조건이 너무 많이 변한 거지.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개인의 행복으로 바뀐 것 같아. 그렇지. 그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고. 근데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땐 집이야. 그러니까 돈하고 집인데, 집이 너무 큰 게 뭐냐면,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뭐 서울에서 어느 뭐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라고 치면은, 막상 그걸 월급을 모아서 벌려고 하면은 몇십 년을 진짜 뼈 빠지게 모아서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집은 온전히 대출도 뭐 힘들고, 현금 안방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? 그럼 너무 적지. 대출을 해야 되는데 또 높은 금리까지 있으면은, 그리고 이자만 해도 빠듯해지니까. 그럼 월급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. 아무리 맞벌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야.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놓게 된다고. 그렇지. 뭐 하나씩은 포기하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막 이제 M4 세대 이런 얘기도 예전에 나왔지만. 근데 점점 더 그 N의 값이 올라간다고. 포기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. 점점 인식 자체가 가정보다는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. 그러니까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아닐까.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캐나다에 와가지고 느낀 거는, 그래도 한국보다는 캐나다에서는 애를 낳을 마음이 좀 더 확률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? 육아휴직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. 눈치는 안 보지. 돌아가면서 하면은 또 그게 또 케어가 되고, 또 애기가 아플 때 연차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잖아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캐나다에서 애를 낳는다면 조금 더 그래, 캐나다는 그래도 나을만하다, 한 명 정도 나을만하다. 나도 기본적으로 너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,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육아에 대한 희망을 더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확실하지.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내가 너무 여유가 없었어. 뭐랄까 더 이런 자본적인 거에 포커스가 가게 되고 했는데, 여기 와서는 이제 다른 주변 사례들이나 우리 에어비앤비 가서 봤던 좋은 그런 부부들의 사례들 보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.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한 면이 있지. 나는 남자로서 약간 가정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훨씬 더 먼저랄까? 그래도 여기 와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. 그런 개념에 대해서. 오늘 또 간식 먹으면서 이것저것, 요즘 저출산 관련해서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저희 부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, 딩크족은 아닌데
딩크족처럼 사는 거야. 그런 부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. 그러니까 딩크족이 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딩크족인 거야. 우리도 그런 경우지, 어떻게 보면. 그렇죠,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지. 우리도 애를 안 낳겠다, 이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그걸 미루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저희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30대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요즘 애를 낳아야 될까, 말아야 될까. 근데 그거 이전에 앞으로 뭘 해먹고 살까가 제일 큰 거니까. 생존이 참 어렵지. 뭐 아무튼 여러분 모두 우리 화이팅을 하시고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